안녕하세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는요, 스카이캐슬이라고 부릅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고학력자가 많아요. 소위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출신분들이 많습니다. 뭐 해외 유학파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몰래 찾아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골프 시작 스토리, 골프를 연습했던 과정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분들은요,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접은 적이 없어. 와우. 책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웬만큼 딱 집어넣고 시험 보는 거에 있어서는 접은 적이 없네. 그러니까 운동을 접할 때, 특히 골프를 접할 때 먼저 책부터 이만큼 사서 보는 거예요. 뭐 호머 켈리, 골핑 머신부터 해갖고 쫙 보는 거죠. 골프 바이블, 뭐 퍼팅 바이블 다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어허, 머리에 다 들어갔어.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했더니 이건 연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쇠작대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데 할수록 안 되네. 왜 나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내 몸은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이는요, 머리를 쓰기 전에 먼저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 골프도 마찬가지로 이 공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어떤 아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내려오면서 쳐야지 공이 잘 맞아서 어떻게 날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잡았으면 쳐서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움직임을 먼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일단 책부터 딱딱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저런 몸의 움직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들의 자가당착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하는 거면 다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고칠 때는 뭐 DIY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골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 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치는 사람의 스윙 형태를 보고 아 이렇게 그냥 들어서 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골프를 쉽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 비디오와 책을 보면 전부 선수들이 쫙 이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들이 처음에 똑딱볼 쳤던 시절에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성된 스윙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옥 선생이 가장 강조하는 본능적인 오른손에 쳐 박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원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스윙만 갖다가 냅다 만드니까 결국에는 공을 맞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옥 선생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른발 쪽에 어프로치부터 시작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퍼팅 빼고 가장 작은 스윙은 어프로치 샷이죠.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 두는 거예요. 왜? 공 먼저 맞으라고. 왼발 쪽에 놔도 돼. 그런데 왼발 쪽에 놓으면 좀 약간 쫓아가서 쳐야 되고 몸의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발 쪽에다 놓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공이 낮게 날아가긴 하지만 치긴 쉬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 스퀘어 놓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게 낮고 길게 뺀다고 해서 이 클럽의 뒤쪽으로 밀어 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샌드웨지를 놔보면 여기에서 이 각도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샌드가 제일 쉽습니다. 그 방식은 샌드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샌드를 백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뒤로 밀지 말고 바로 이 각도대로 들어 올려 봐야 되겠다. 여기에서 로프트대로 지금 페이스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대로 들어 올리고 각도대로 내려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천 감각을 키우는 것, 쳐 박는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샌드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각도대로 바로 꺾어 올리고 꺾어 내려 봐야 되겠다. 또 이 각도대로 꺾어 올리고 꺾어 내려 봐야 되겠다 해서 툭툭 찍어보세요. 또 각도대로 올리고 툭 찍어봐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스윙이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갈림길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이 페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을 보면서 박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는 아 이렇게 들었구나 했는데 거의 내 몸을 벗어나면서부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클럽 페이스가 돌아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면 처음에 옥 선생이 시키면 이제 재미없지 작은 스윙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깔다가 아니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툭 찍으면 쉬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큰 스윙을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 한두 개 치고 그러니까 실력도 안 늘지 여기에서 쭉 올렸는데 올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페이스가 공을 바라본 듯한 느낌으로 쳐요. 그러면 이 스윙은 오른손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 백스윙은 뒤집으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른손으로 백스윙 해보세요. 그럼 페이스 모양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왼손으로만 백스윙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 모양 유지하세요. 절대 못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스윙을 할 때 여러분이 쳐 박는 연습을 할 때 페이스가 그대로 공을 보고 있다면 여전히 오른손이 지배하면서 들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서 정타가 안 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왼손이 벌써 개입이 된 거예요. 그거는 거의 암적인 간섭입니다. 그걸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주도적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진실이 있어.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오른손으로 풀스윙을 하면 계속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본다고 생각하면 제 손목 모양 보세요. 이런 모양이 좀 보기 싫죠? 뭐 더스틴 존슨이나 이렇게 할까? 그런데 얘는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박으면 그대로 스퀘어 페이스로 해서 공을 날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풀스윙으로 왔을까? 오른손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은 죽자고 본인의 역할을 사수해야 돼요. 계속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봐야 돼. 왜? 결국에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맞거든요. 그런데 왼손이 개입돼서 백스윙이 되면 오른손이 아무리 버틴다 한들 왼손이 개입되면 클럽 페이스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약간. 그래서 선수들의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를 굉장히 잘 만드는 이유는 오른손이 늘 그 위치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본능이 또 훈련에 의한 그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손이 계속 페이스가 공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왼손에 의해서 페이스가 뒤집어지면 맨날 쉔크 나고 슬라이스 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거예요. 한 거 또 안 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 각도대로 들어서 손목으로 깔딱깔딱 들어서 툭 이걸 먼저 해보고 이거 한 천 개 그리고 좀 더 크게 든다라고 한다면 이걸 충분히 연습했는데 또 해요? 라는 분들은 들더라도 페이스가 계속 공을 보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골프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할 필요도 없고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놀이에요. 놀이인데 책 갖고 공부한다? 책 가지고는 필기시험 준비해야지 왜 놀이를 갖다가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제발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났다는 의미는 나는 머리 좋아 내가 습득감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어. 그거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수준도 낮은데 여러분들도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맞는 골프, 오른쪽 골프만 제대로 해도 진짜 재밌는 골프 칠 수 있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제가 웬만하면 한번 또 뭐 딱 까부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연습할 거리는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드렸으니까 오늘은 페이스가 공 계속 보는 거 연습해가지고 추적하세요. 나중에 왼손 들면 이거 버틸려고 해도 뒤집어져. 선수처럼 보여. 저 믿고 따라오라고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